돌려서 쳐서 잘 넘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크기 하면은 그만큼 체력 소모가 더 크잖아요. 또 완전히 밑에 있는 공을 칠 때는 스윙이 더 커질 테고. 그래가지고 항상 중간에서 짧게 스윙하는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게 가야 돼. 최대 상대방이 밀리게 나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힘있게 낮게. 힘있고 낮게. 짱. 어이구, 죄송해요. 안 맞았죠? 안 맞았죠? 안 찍혔어, 안 찍혔어.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도 우주 대스타 정민 코치님과 함께 원포인트 레슨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와 이어서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포핸드 네. 언더클리어 공격 언더클리어 네. 했죠? 네. 이번에는 백핸드 언더클리어를 네, 한번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쳐야죠, 코치님? 이것도 똑같이 나이키 네. 모양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네. 백핸드 그립을 잡으시고 네. 그다음에 왼발 때 돌려놓고 일단은 조금 돌려놓고 마지막 오른발 닿을 때 위로 올라가는 아 위로 올라온다 네. 하나 둘 둘 때 아, 올라갈 수 있도록 아 이것도 오른발 동시에 치는 게 핵심이군요. 그래야 중심 네. 조금만 스윙을 해도 멀리 네. 날아갈 수 있어요. 네. 막 팔로 억지로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공이 이제 잘 걸리잖아요. 위아래에서 아래에서 잡거나 아니면은 네. 공이 잘 안 가니까 네. 항상 내 앞에서 칠 수 있도록 잡아서 올려주는 거. 왼발 잡아서. 중심 잡고 오른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네. 이제 네. 어깨가 빠지는 순간. 네. 타점이 위에서 잡을 수가 없고 아~ 항상 다 아래에서 잡을 수밖에 아~ 없어요. 돌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빠르게 치려면은 그 스윙을 조금 줄이고 네. 앞 손목을 더 많이 나가서 이제 거리 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리 조절. 네. 그럼 방향은 어떻게 하나요? 직선 주려면 어떻게 쳐야 되고? 방향은 네. 직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 쪽으로 모양이 가면 되고 대각은 반대로 아, 반대로 칠 때만 딱 반대로 틀어야 돼요. 돌리는 건 똑같아요. 돌리는 이제 것 같은데? 직선으로 갈지 네. 반대로 갈지 정해지는 거. 이것도 포인트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가는 자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직선을 칠 때 대각 칠 때 안 보여주다가 마지막 스윙 친 다음 마지막 가는 방향에 따라서 공이 넘어간다. 와 꿀팁 알겠습니다. 뭐야 어떤 거? 뭐 또 팁 없어요? 아 네. 그리고 네. 팔을 자 네? 팔을 네? 항상 먼저 뻗어야 이제 거리 조절이 되는데 팔을 마지막에 뻗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몸이랑 셔틀이랑 거리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왼발 가실 때 항상 거리 조절 하시면서 오른발이 네. 얼만큼 나갈지 네. 정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뻗어가면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더 힘이 덜 받잖아요. 네. 거리가 안 나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자 지금 이제 네? 들어가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많이 세게 빨리 들어가는데 스윙까지 커지면은 공이 위로만 뜨고 그리고 이제 앞에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다시 또 뒤로 나가는 게 느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거리 조절하면서 들어가는 힘을 이용해서 올려주고 다시 나와주는 거예요. 들어가는 힘이 있어서 네. 스윙을 이제 언제 타점을 제대로 맞추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이렇게 치면 헤어핀인지 또 푸시인지 모르겠어요. 언던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것도 왼손 자세가 또 어떻게 왼손 자세? 항상 왼손은 네. 중심이 앞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왼손은 확실히 옆으로 놔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밖으로. 네, 밖으로. 아 왜요? 네. 네, 밖으로. 밖으로 네. 나간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 드렸고 네. 한번 시범 보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자 왼발 잡고 오른발 왼손 뒤로 빼고 자 돌려놓고 오른발 다시 도 왼발 오른발 다시 오고 왼발 오른발 대각일 때는 면이 확실히 대각선으로 보내는 쪽으로 가면 돼 직선일 때는 직선 모양으로 가지는 거야 그냥 거리 조절 팔 먼저 가서 안정적으로
왼팔 먼저 거리 조절해서 오른발이 얼마나 나가는지 정해지는 거예요. 발이 최소한으로 가겠네. 그렇죠. 팔만 잘 뻗어도 발이 안 힘들어. 막 발 많이 들어오셔서 거리 조절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발은 좀 여유 있게 하고 팔을 최대한 뻗어서 거리 조절하는 거. 그럼 뒤로 나가는 거리도 짧아지겠죠. 네. 돌려서 쳐서 잘 넘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크게 하면 그만큼 체력 소모가 더 크잖아요. 또 완전히 밑에 있는 공을 칠 때는 스윙이 더 커질 테고. 그래가지고 항상 중간에서 짧게 스윙하는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칠 때 힘 준다 생각하고 다 꽉 잡고 있으면 안 되고 힘 풀어서 잡고 힘 풀어서 잡고. 힘 풀고 있어야 돼요? 힘 풀고 있어야 돼요? 너무 힘 풀진 않고 살짝 잡은 상태에서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칠 때 잡는 거. 네. 네. 그냥 여기서 잡기만 하면 돼. 손목 힘으로. 솔직히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도 돼요. 손목 힘 좋으신 분들은 짧게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 그러면 이번에 좀 멀리 보내려면 또 팀이 좀 있어요. 아까 끝난 것처럼. 네. 멀리 보내려면. 멀리 보내려면은 당연히 뒷스윙보다 앞스윙이 더 많이 가야 돌려서 앞스윙이 더 많아져야 길어져. 네, 그러면 이번에 공격한다. 네. 팔 뻗어서 땅, 뻗어서 땅. 한 순간에 튕겨야 돼. 이거는 어떤 건가요? 공격한다고요? 네. 아. 하나. 공격식으로. 공격식으로. 낮게 가야 돼. 최대 상대방이 밀리게 나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힘 있게 낮게. 힘 있고 낮게. 땅. 어이구, 죄송해요. 안 맞았죠? 안 찍혔어, 안 찍혔어. 공격. 빠르게. 응. 엄청 빠르게. 땅. 아까 이거 다 누르는 거 한번. 네. 오, 근데 이거는 엉덩이 볼 하나 중간 볼이네. 이렇게. 중간 볼 자세에서 탕 튕기는 자세이기도 해요. 상대방이 이제 들어온다 싶으면은 뤄로 다시 밀어준. 같은 자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헤어핀 하셔도 되고. 네, 그 상태에서. 바로 언더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거 언더를 공격을 친다는 건 그 다음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더니까 무조건 뒤로. 근데 공격성일 때는 확실히 상대방이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를 봐야 돼요. 밀렸다 싶으면 공격 자세인데 내가 잘 밀었다 생각해도 이 사람이 다시 받아치면 다시 수비로 점점씩 이제 뒤로 가야 돼. 한 발씩. 또 언제 공격 언더를 해야 될까요? 내 자세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자리를 잘 못 잡았을 때.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좋은 자리에 있으면은 공격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보면서 한마디 그냥 서서 오른발 손목 그냥 안 돌려도 되니까 꺾어놓은 상태에서 발 닿을 때 치는 힘을 먼저 기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뒷스윙 조금씩 늘려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밴드링 TV. 네. 안녕. 네, 밴드링 TV 구독과 좋아요. 밴드링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디디 팬들도!